하지만 후천적으로 영안이 트인 사람은 달라. 주위 사람들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 후천적인 영안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누나처럼 사고를 당한 후에 트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의식불명의 혼수상태나 심정지와 같은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트이고는 하지. 정상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영안이 트이면 그 당혹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대부분 좋지가 않지. 대부분 자살을 하거나 미쳐버리거든. 혹시라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후천적으로 영안이 트인 사람이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았으면 해. 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기도 없이 영안이 트인 사람은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그걸 절대 없앨 수가 없으니까 괜히 굿한다고 비싼 돈 쓰지 말고. 나처럼 귀신들이 호구 삼고 싶어하는 체질이 아니라면 그냥 남들 돈 내고 보는 그런 공포 영화를 난 공짜로 본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아. 아무튼 나와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눈 누나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누나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 요즘도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내 덕분에 많이 편해졌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누나 친구가 나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누나와 제일 친한 친구 역시 영안이 있었던 거지. 누나 친구분은 선천적으로 영안이 트인 경우였어. 누나가 사고 이후로 생긴 이 능력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친구분 역시도 감춰왔던 비밀을 이야기했던 거야. 그날 나는 누나와 누나 친구분을 만났어. 친구분 역시 근처를 지나가는 영가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더라고. 그날 우린 정말 즐겁게 놀았어. 공통 분모가 같으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져서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에는 10년지기처럼 친해져 버렸지. 그날 이후로 우린 시간만 나면 모였어. 이제부터 누나를 A, 누나의 친구를 B라고 할게. B 누나는 선천적으로 영안이 트인 사람답게 나름대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했더라고. 반면에 A 누나는 많이 당혹스럽고 힘들 테니까 위로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줘야 했지. 우리끼리 모이는 건 이모들도 다 알고 계셔서 이모는 가끔 나에게 A 누나의 안부도 묻곤 하셨어. 그렇게 누님들과 모임을 결성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무렵 우리의 우먼 크러쉬 무녀 시대에 효연 이모에게 연락이 왔어. 둥아. 야야, 니 같은 애 또 하나 있는데 같이 만나봐라잉. 효연 이모가 소개해 주신 그분은 나보다 10살이 많은 형님이었어. 형님은 지방에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신데 만나자마자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회장 겸 총무를 하겠다고 하셨지. 서로 그렇게 모이면 나와 누님들은 돈을 안 내. 우리 행님이 다 쏘시거든. 행님장. 형님은 본인들과 같은 체질인 우리를 너무도 격하게 아껴주셔. 형님은 첫날 우리를 만나시고는 무척이나 감격스러워 하셨지. 이 넓디 넓은 세상에 나 혼자 그런 줄 알고 너무 외로웠었다고 하시더라고. 형님은 이 영안을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대박을 치신 분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형님이 요식업을 하시는데 가게 중에 주기가 조금 있고 또 주기들이 모이기 쉬울 것 같은 가게만 인수를 하셨지. 그리고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와 음악을 틀어서 주기들을 불러 모으셔. 그러니 당연히 음식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 거지. 형님은 당당하게 우리 가게는 맛은 없어도 귀신 덕분에 장사를 하신다고 하셔. 형님의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다들 이상하게 이 집에만 오면 술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해. 거기에다 주기들이 붙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손님들끼리 시비가 자주 붙기도 해. 하지만 그 처벌은 귀신이 아닌 본인들이 받아야 하니까 모두
적당히들 마시자고. 그렇게 A 누나도 이젠 많이 적응했고 가끔 나랑 누나들끼리 모이면 지방에 계신 형님이 본인을 따돌린다고 난리를 치셔. 그래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모이고 있어. 만약 내가 어디를 갔는데 서로 수군대며 떠들고 있는 남자 둘, 여자 둘을 보았다. 그런데 서로 갑자기 대화를 딱 끊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 하면 혹시 저 사람들 서른둥이 일행? 혹시 귀모 아니야? 하고 한 번쯤 의심해봐도 돼. 근처에 귀신이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